안녕하십니까, 끼리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베스트 사냥하러 나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쫙 깔렸어요. 지금 저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저쪽에 벌써 우리 꾼분들께서 두 분 정도 계시고 저쪽 상류 쪽에도 한 분 정도 계셔요. 민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끼리 잡았다. 여러분 잡았어요. 매니저 한 마리 잡았습니다. 매니저. 이야. 야, 근데 채색이 이게 역광. 이게 요게 채색이 좀 약간 연하네. 날씨 추워지니까. 맞지? 이게 추워서 그런 거지. 물이 탁해서 그런 거 아닐까? 물이 탁해서 그런가? 와, 아무튼 패스. 이자 잡았네. 귀여운 패스. 일단 제가 잡은 거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와, 패스 한 마리. 일단 얼굴 봤잖아. 그럼 됐지? 한 마리 더 잡아. 더 잡아야 돼. 히리. 아, 여기 말조개가 큰 게 있는데? 아, 얘 죽었네. 와, 진짜 크다. 얼굴만 하다. 손바닥 만한데? 잠깐만, 여기 더 있는데. 오, 얘 사는 것 같아. 여기 살았어. 오, 움직인다. 오, 소리 났어. 오, 살았네. 얘도 살은 것 같은데? 야, 물에다 한번 담아볼까? 이런 애들이 많다고. 이런 애들이 죽는단 말이야. 오, 살았네. 두 개는. 야, 깊은 데로 가라. 야, 베스트 잡아야 되는데 너무 크게 튀겨. 말종의 친구 보냈습니다. 와, 잡았다. 씨. 와, 오, 뭐야?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야, 그래도 나오긴 하네. 아직 날씨가 추워지긴 했는데. 2자 베스 3자도 노려봐야죠. 그럼. 전 오늘 꽝 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1위TV 꽝 절대 없죠. 자, 베스 한 마리 추가. 1위. 오, 히트. 뭐야. 아, 작은 거죠? 뭐야, 히트 바로. 우와. 뭐야? 와, 아이씨. 야, 블루도. 여러분들, 블루 길이가 바로 물어줬네요. 야, 이거 보세요. 이 녀석, 바로 그냥 붕어인 줄 알고 바로 물는 것 같아요. 뭔가 했는데 블루 길이네요. 와, 제법 사이즈도 괜찮네요. 볼로 길이. 여러분들은 지금 지친 두 남자의 앉아서 하는 낚시를 보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오 뭐야. 너무 작은 베스가 물렸는데? 여러분들, 작은 베스가 물렸어요. 너무 작은데? 귀여운 베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베스 낚시를 간만에 왔는데 일단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베스 활성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도 오늘 재미나게 소나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